안녕하세요, 일기장입니다. 요즘 최근 댓글 보면 생각보다 켄시를 아직 안 해본 분들도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켄시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저는 982시간 정도 했고요. 제가 플레이 타임이 있는 만큼 많은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애착이 있는 게임이다 보니 객관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인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리뷰에 앞서 켄시 가격은 31,000원이고요. 할인을 꽤 자주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평가를 잠시 보면 최근 평가는 압도적으로 긍정적, 모든 평가는 매우 긍정적이고요. 메타스코어는 75점이며 간략한 전개는 생존이고요. 그리고 태그된 카테고리 보시면 오픈월드, 샌드박스, 생존, 롤플레잉입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전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여드릴게요. 일단 조작은 스타크래프트처럼 생각하시면 되고, 드래그해서 캐릭터 선택하고 우클릭하면 움직일 수 있어요. 전투 같은 경우는 우클릭하고 선제 공격 하시면 전투를 하게 되고, 서로 공격을 하면서 피가 닳는 게 아니고 근접 공격이랑 방어로 맞을 확률이 정해져서 공격 혹은 방어를 하게 돼요. 공격과 방어가 실패하면 맞겠죠? 그리고 맞기 전에 애니메이션을 보고 피할 수 있어요. 이렇게요. 다음으로는 장단점을 말해볼게요. 첫 번째 장점은 높은 자유도예요. 전면전이 싫으시면 암살도 가능하고 납치, 감금, 그다음 도둑질, 무술 플레이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수배범도 잡아서 팔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스타팅이 엄청 많아요. 장사꾼 컨셉으로 하고 싶으면 장돌뱅이도 할 수 있고, 교도소 탈출 같은 걸 좋아하시면 노예 탈출 같은 것도 가능하고요. 이것 말고도 다른 스타팅 할 게 많긴 한데 어차피 나중에 되면 다 똑같이 되기는 해요. 두 번째로는 현실적으로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보시면 혈흔이고 부위별 체력이 있잖아요. 스카이림처럼 이제 한 줄 체력이 아니고 타르코프처럼 체력 부위가 세밀하게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칼처럼 베는 무기는 출혈이 많이 들어가고, 지금 보시면 머리 체력이 색깔이 두 개잖아요. 흰 부분이 출혈이 나서 붕대로 감은 거예요. 둔기는 이 두 줄이 다 까이고 빈칸처럼 보이게 되는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혈액도 지금 찬 혈액이 다 빠지게 되면 기절할 수 있고, 더 빠지게 되면 캐릭터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팔이 만약에 절단되면 경제팔이나 스켈레토 팔을 사서 착용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현실감이 많이 반영된 시스템이에요. 세 번째로는 플레이어 선택에 따라서 각 파벌의 우호도를 올리거나 내리거나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A라는 국가에 대항하는 B라는 파벌이 있으면 B 대장을 A한테 갖다 주면 A 국가랑 뭐 동맹이나 우호도가 오를 수 있고, 반대로도 가능한 곳이 있어요. 그리고 A 대장을 B한테 주느냐 C한테 주느냐에 따라 세력이 바뀔 수도 있어요. 물론 정해진 곳만 그렇긴 하지만요. 그리고 네 번째 장점은 주둔지를 만들 수 있어요. 지도 안에 모든 땅덩어리 만들 수 있는데 한 가지만 조심하면 돼요. 주변에 마을이나 도시가 있으면 일정 거리 떨어져서 뭐 주둔지를 모든 곳에 지을 수 있고, 물론 자원이 어느 정도 충족이 돼야 더 편하겠죠. 심시티 마냥 이렇게 해서 다 건물을 지을 수도 있고, 무기나 장비를 제작할 수 있고요. 그리고 주둔지를 만들면 레이드 습격이란 게 오거든요. 그럼 주변 팩션이나 내 주둔지 위치에 따라 누가 쳐들어올지 다르게 되고, 국가급의 습격이 오게 되면 네임드 NPC가 올 수도 있고, 동맹국이 있으면 습격이 올 때 증원군을 보내주기도 해요. 그리고 혼자 맞고 싶으시면 터렛이나 잘 키운 캐릭터, 혼자로 힘드시면 보디가드 등으로 방어할 수도 있고, 터렛 같은 경우는 응용해서 적들이 강 쪽에 수용하게끔 하고 전략을 짜서 수성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에도 이렇게 건물을 구입해서 이용할 수도 있고요. 다음 다섯 번째 장점은 플레이어마다 내용이 다 달라요. 랜덤 이벤트 같은 게 많아가지고 내용도 다르고, 회차마다 같은 사람이 해도 내용이 조금씩 바뀌니까요. 그 점이 더 재밌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염색이라는 게 가능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염색칸이 붙은 게 있으면 이렇게 염색도 돼서 적들이 없는 장비 색깔을 만들 수 있고, 늘 보던 판타지스러운 엘프나 드워프 이런 친구들이 아닌 쉐크와 하이브라는 새로운 종족이 추가돼가지고 새로운 종족을 보는 맛도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스켈레톤, 로보트 친구들도 종족이 다 개별로 있거든요. 이런 친구들을 모으는 것도 재미일 것 같아요. 또 다른 거는 일을 자동적으로 시킬 수 있어요. 시프트 사용하기 눌리면 자동으로 일을 시킬 수 있거든요. 다른 것도 해가지고 우선순위를 매겨서 일을 자동적으로 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라 좀 더 편하게 일을 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각 지도 팩션 수장이 센 애들은 메이토 무기를 들고 있거든요. 그 무기를 수집하는 재미도 있고요. 그리고 켄시는 창작마당 들어가시면 모드가 있는데요. 스카이림처럼 즐길 수 있고, 구독만 누르면 자동으로 다운이 돼요. 즐길 컨텐츠가 많아진다는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다음 단점으로는 이런 식으로 튜토리얼이 있긴 한데 살짝 좀 부족하다 생각하는 점이 좀 있어요. 다음 두 번째 단점은 최적화 문제예요. 그래픽이 그렇게 고사양 게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데이터 같은 거
거를 불러올 때 굉장히 느려지거든요. 방금처럼 이동 시에 불러오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멈춰요. 이렇게 지역 이동 중에는 이런 식으로 맵이 열리는 형식이거든요. 불러오기를 해서. 그래서 데이터가 많아지면 이렇게 중간중간 이렇게 끊겨요. 이게 엄청난 단점 중에 하나고요. 만약에 제가 여기서 여기까지 이동하고 싶다 하면 계속 중간중간 멈추면서 불러오기를 해야 진행이 된다는 점이 굉장히 단점 중에 하나고, 그나마 이걸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모드 중에 최적화 모드가 있어요. 뭐 텍스처 압축하는 거 아니면 돌이나 풀, 나무 이런 거를 제거하면 어느 정도 조금 더 프레임이 더 나오거든요. 그다음 그래픽이 요즘 게임에 비해서는 그렇게 좋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낮은 그래픽 같은 경우는 리쉐어를 쓰거나 아니면 지포스 이걸로 게임 필터가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뭐 조정이 가능하긴 해요. 딱히 설정은 지금 안 했지만, 그래서 보완적으로 할 수 있다는 점이고요. 네 번째는 잔잔한 버그들이에요. 탐험 같은 거 하다 보면 이런 식으로 있다가 안 움직여요. 막 눌려도 막 안 움직이거든요. 옆에 친구가 짊어지기 뭐 하거나 그런 식으로 해야 되고요. 아니면 저장을 하시고 분대와 위치 초기화 이런 식으로 방법이 있긴 한데 굉장히 버그가 좀 없지 않다가 있고요. 다음 도시를 새로 갔는데 도시에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런 유령 도시 같은 경우는 게임 시작할 때 가져오게 하면 저가 가지고 있는 혹은 체크한 걸 제외하고 모든 게 새로 시작하는 게임이거든요. 그런 걸로 할 수 있고요. 가져오기 버그가 걸리면 상점지기가 막 두 명인 버그도 있고 짜잘한 버그들이 있어요. 그거는 새로 가져오게 하면 해결이 되긴 하지만 단점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다섯 번째로는 카메라 시점인데요. 이게 처음에 단축키 조작이 익숙치가 않으면 막 이런 식으로 가리거든요. 이런 게 좀 굉장히 짜증나요. 전투할 때나 단축키가 안 익숙하면 건물 들어갈 때 이런 식으로 되긴 한데, 뭐 이거는 단축키 좀 많이 쓰시다 보면 해결될 문제이긴 해요. 다음 여섯 번째는 사운드 시스템인데요. 보시면 현실적으로 만들려고 한 것 같은데 멀리서 이렇게 있으면 아무 소리가 안 들려요. 그리고 확대를 하면 엄청 크게 들려요. 그래서 이게 또 3배속으로 들으면 엄청 시끄러워지거든요. 그래서 중간이 없어요. 좀 애들 이런 식으로 공격하는 거 보면서 하려고 하면 어느 정도 멀리 해야 되는데 그러면 소리가 안 들리고, 그렇다고 가까이 하면 겁나 크게 들리고, 이런 좀 단점이 있고요. 그리고 배경음이 있는데 이 음악이 깔끔하지 않게 나와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꺼놔요. 그런 문제랑 막 시체 죽었을 때 파리가 꿰는데 그 소리가 버그로 안 없어지거든요. 그런 짜잘한 버그들이 단점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다음은 길찾기 AI인데요. 저가 만약에 여기까지 찍었으면 아마 요쯤에서 아마 막힐 거거든요. 이렇게 막 딴짓하고 있다가 나중에 보면 얼마 잘 가냐? 그치. 보시면 지금 아무 저가 클릭도 안 했는데 여기서 멈췄잖아요. 전 요까지 가라고 했는데 길찾기 AI가 그렇게 똑똑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단점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네, 이렇게 있고요. 단점이 명확한 게임이지만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장점이 그만큼 매력이 있는 게임이니까요. 제 리뷰가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녕.